덕분 씨랑 덕순 씨가 싸워서 말을 절대 안 하고 서로가 끝이 났어. 죽는 날까지 말을 안 하고 싸우고 헤어졌어. 그러면 벙어리로 태어나요. 무서운 거죠. 메모를 잘 하셔야 돼요. 덕순 씨랑 오늘도 싸우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용의 중저마마입니다, 여러분. 신감계라는 영화를 보면, 네, 벌을 받잖아요. 네. 저는 받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2승이고 저 위에는 저승이라고 해요. 2승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2승에서 어떻게 착하게 사냐에 따라서 저승 가서 심판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1편을 해드릴게요. 덕분 씨랑 덕순 씨가 싸워서 말을 절대 안 하고 서로가 끝이 났어. 죽는 날까지 말을 안 하고 싸우고 헤어졌어. 그러면 벙어리로 태어나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벙어리로. 그래서 인간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싸움을 하거나 오해를 풀지 못해버리면 축생으로 태어나요. 아니면 벙어리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으셔도 나는 이 부분 이래서 이랬다라고 오해를 풀어야 되고 이 부분 이래서 싫었습니다라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안 풀리면 여러분 지금 집안의 자손 중에 태어나서 말을 조금 못하는 자녀분들도 있어요. 어떤 집은 아니면 좀 살다가 태어날 때는 안 그러고 선척성은 아닌데 후천성으로 가면은 벙어리로 태어날 때는 살아생전에 싸워서 그 부모가 아빠든 엄마든 부모가 말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저승으로 갔더니 후손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원한이 맺혀서는 이승과 저승이 끝나서는 안 돼요. 원한은 다 풀고 가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기 며칠 전에 생전 연락 안 하던 분을 연락해서 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 그분이 연락을 하셨나 보네요. 절대 연락을 안 했던 분인데.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정돈을 잘하고 악연이 돼서 가시면은 내 후손은 벙어리로 태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전생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어떤 일로 태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하나 일러드리려고요. 지금까지 본 영상들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띠와 동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마무리를 해야지도 중요하니까 알았죠, 덕분 씨? 덕순 씨랑 오늘부터 싸우지 말고. 응?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아집대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딱 그만 살고 저승에 가면 죽도록 일만 해야 돼요, 소처럼. 고집 피우고. 소가 어때요?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가족이나 남에게 배려심이 없고 이해심도 없고 내 것만 맞아, 내 말만 맞아,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 이 그런 업을 다 가지고 가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일만 해요. 죽어서 일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맞다고 하는 거는 맞아서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그러기 때문에 맞다고 하는 거니까 고집이랑 아집을 너무 피우시면 안 돼요. 제가 앞선 영상에도 언젠가 한번 고집이 무엇인지 아집이 무엇인지 일러주었어요. 오늘 해당사항이 안 되나 보죠, 덕분 씨는? 어떤 분은 해당사항이 될 거예요. 고집을 너무 많이 피우신 분들, 고집을 너무 많이, 아집을 너무 많이 피우신 어머니들, 왜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전생에 너무 많은 고집을 피우고 남을 배려를 안 하고 남을 신경을 안 쓰고 살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소로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 내가 아닌 누군가, 내 자식이라도 소로 태어나기 축도로 일만 하시는 분.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한테 고집도 너무 피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를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태어나야 되잖아. 곧 다가오는 것 같아, 덕분 씨가 듣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또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